안녕하세요. 리뷰박스입니다. 14화에서 마침내 길채가 장현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길채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장현이 지켜줄 거라 안심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지만 13화에서 끌려간 종종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앞으로 종종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3화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조선의 여인들은 탈출하던 도중 막다른 절벽 위에 몰리자 다시 끌려가 치욕을 당하느니 죽겠다며 절벽을 뛰어내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종종이도 그들을 따라 뛰어내리려 했지만 길채가 그런 종종이를 말리며 너만은 어떻게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결국 종종이는 길채의 말을 믿고 살아남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포로시장으로 끌려오자마자 부우치는 종종이를 길채에게서 떼어내 어딘가로 데려가 버렸죠. 아마도 작가는 그 뒤에 장현이 길채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장면을 위해 종종이를 길채에게서 떼어내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자 있던 길채는 장현을 봤음에도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해 숨어버렸지만 만약 종종이가 같이 있었다면 장현을 알아보자마자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14화에서는 종종이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구자미가 감옥에 갇혀있는 길채에게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종종이는 이미 어딘가로 멀리 팔려가버린 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1화에서 싸우는 도중에도 길채 때문에 넋이 나가 있다가 죽을 뻔한 장현을 보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길채인지 잡채인지 잊어버리라고 소리쳤던 구자미, 자기는 종종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종종이가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찾으러 떠나는 걸 보니 구잠도 장현과 별로 다를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등에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 크기만 봐도 종종이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구자미의 각오가 느껴졌죠. 미혼인 구자미도 종종이를 구하겠다고 저렇게 준비를 잔뜩 해서 가는데 대체 구원무는 무슨 생각으로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나는데 그런 가벼운 차림으로 나갔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포했던 장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종종이가 다시 무사히 돌아왔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 듯하죠. 그곳에서 공개된 15화의 영상 속에서는 팀양관에서 농사를 돕는 길채의 모습이 나왔는데 활짝 웃으며 새참을 들고 오는 종종이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 신에서는 종종이가 들고 온 새참을 일꾼들에게 나눠준 후 구자미와 쪼그려 앉아 꽁냥대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결국 구자미 종종이를 무사히 데려오는데 성공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길채와 헤어진 후 구자미 그녀를 찾기 전까지 걸린 시간 동안 종종이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종종이가 길채 덕분에 위험을 피해갔을 것 같습니다. 14화에서 홍타이지와 만나게 된 길채는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이 청나라 관리들의 부인과 첩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만주어로 전했고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홍타이지는 신하들을 모두 불러 만약 앞으로 또다시 조선의 여인들을 고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고문을 한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순장시켜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는데요. 종종이를 사게 된 청나라인의 집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종이는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길채는 그렇게 절벽 위에서 종종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